만약 언어가 전혀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이런 날이 정말 코앞에 다가온지도 모르겠습니다. 전화를 걸고 한국어로 말하면 안녕하세요. 제가 출장 때문에 인터넷으로 호텔 예약을 했는데 예약 확인이 안 돼서요. Hello. I made a hotel reservation online yesterday for a business trip, but I couldn't confirm my reservation. 수신자가 사용하는 언어로 AI가 자동으로 통역해주고 I apologize for the inconvenience. 반대로 수신자가 말하는 언어 또한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성함과 예약 날짜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국어로 실시간으로 통역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AI 전화 통역은 SK텔레콤에서 정식 출시한 AI 서비스 ADAS의 기능 중 하나입니다. ADAS은 전화 통역을 비롯한 각종 AI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SKT AI 사업의 본격적인 신호탄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근데 통신사인 SKT가 갑자기 왜 AI를? 지금 세계는 AI 전쟁 중. 언제부턴가 각종 AI 서비스가 하나둘 등장하면서 조금씩 화제를 모으더니 언어 모델 챗GPT가 활용점정을 찍으면서 비로소 AI 혁명의 시대가 시작됐죠. 현재 AI는 미래 산업 기술의 핵심으로 여겨지면서 전 세계 많은 기업이 AI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SKT도 AI에 몰두 중인데 아시다시피 SKT는 통신사, 그것도 가입자 수 3천만 명의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1위인 통신사입니다. 이미 업계 1위 자리를 공고히 지키고 있는 회사가 굳이 AI 전쟁에 뛰어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굴지의 빅테크들 사이에서 어떻게 승기를 잡겠다는 걸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SKT 사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압도적인 크기의 SKT 사옥. 수많은 통신 사업부 중 당당히 자리 잡고 있는 AI 관련 부서가 눈에 띄는데요. AI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AI 알고리즘에 기반이 되는 빅데이터, 다른 하나는 이 알고리즘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반도체입니다. SKT는 자강을 모토로 이 AI 인프라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빅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150평 규모의 거대한 데이터 서버와 슈퍼컴퓨터가 저희를 맞이하고 있었는데요. 너무 추워! 이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는 과거 네이트온부터 현재의 티맵, 티전화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쌓아온 양질의 데이터가 모여 있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이 슈퍼컴퓨터입니다. SKT가 2021년부터 자체적으로 개발, 운영하고 있는 슈퍼컴퓨터 타이탄은 전 세계 슈퍼컴퓨터 중 47위, 국내 기업의 슈퍼컴퓨터 중에서는 무려 2위의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인프라를 확인했으니 이제 반도체 인프라도 확인해볼까요? SKT가 AI에 얼마나 진심이냐면 아예 AI 반도체 기업을 세웠습니다. AI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사피온이라는 기업입니다. 사피온이 개발해낸 AI 반도체 칩셋 X220은 이미 지난해 MLPerf라는 반도체 성능 테스트 대회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처리 속도와 효율성을 입증받은 바 있습니다. 또 올해 말에는 X220의 후속작 X330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는 AI를 공략하고 있는 수많은 IT 기업들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훌륭한 성능의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칩셋도 좋지만 SKT의 AI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기술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LLM입니다. LLM은 대규모 언어 모델,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하도록 훈련된 AI 모델을 의미합니다. 챗GPT 등 대부분의 생성 AI 역시 LLM에 속하죠. 세계 LLM 시장은 현재 구글, 오픈 AI와 손을 잡은 마이크로소프트, 엔스로피커 협력 중인 아마존의 빅3 구도입니다. SKT는 이 빅테크 고래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들과 직접적으로 경쟁하기보다는 협력을 하는 쪽으로 핸들을 들었습니다. SKT는 독자적인 LLM을 개발함과 동시에 챗GPT를 만든 오픈 AI 사와는 공동으로 생성형 AI 해커톤을 개최, 우수 사례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등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었고 엔스로픽이 개발 중인 윤리적 AI에 투자하여 함께 다국어 LLM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메스, 스케터랩 등 총 16개의 대한민국 AI 기업들, 독일의 도이치텔레콤, 중동의 EN 등 해외 통신 기업들과도 협력하여 이른바 글로벌 통신 AI 동맹체를 꾸리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자강을 모토로 구축한 인프라와 국내외 AI 플레이어들과의 협력을 통해 SKT는 자신들만의 LLM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개발한 LLM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SKT가 통신사라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SKT는 앞서 보여드린 AI 전화통역,
통화 내용을 AI가 요약해주는 기능, 통화 중 약속한 일정을 AI가 자동으로 캘린더에 등록해주는 기능 등 통신에 특화된 AI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재밌는 건 이 기능들을 사용하는 게 먼 미래가 아닌 현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설명만 하는 것보다는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랑 조연출이랑 통화를 한번 해보고 이 통화에 AI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민. 4시에 미팅이 있는데 네네. 음료수 한 6병하고 박스에 든 과자 같은 거 네네. 종류별로 몇 가지만 찾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통화를 마치고 에이다 어플에서 통화 요약 탭을 누르면 네, 이렇게 저와 조연출 간의 통화 내용들이 완벽하게 요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날짜나 시간 같은 일정 정보도 여기 캘린더 연동을 누르면 간단하게 내 캘린더에 일정을 등록할 수 있고요. 이 통화 요약 기능은 안드로이드든 iOS든 운영체제에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통화 내용을 요점만 정리해주고 알아서 일정 관리까지 해주니 마치 개인 비서를 옆에 둔 것만 같은 기분인데 국내 1위 통신사가 AI 사업에 뛰어든 이유가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20년 전쯤에 1mm라는 서비스가 있었어요. 네, 네이트 전부터 피처폰 이제 접었다 펴는 그때부터 폰 안에 나를 도와준 어떤 비서 같은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을 했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출근 혹은 등교를 할 때, 집에 돌아올 때, 취침할 때 우리의 일상 전부는 통신과 함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SKT는 이 지점을 파고들어 일상생활 전반에 AI를 결합하여 최종적으로는 나만의 AI 개인 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AI에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는 챗GPT가 유명해지기 훨씬 전부터였거든요. 만약에 AI 기술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잘 만든다면 일상에서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뭐 귀찮은 일이라거나 그런 것들을 그냥 지리하게 반복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스마트하게 삶을 살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구현 가능할까? 우리 만들 수 있어? 같은 것들이 좀 확인해왔던 단계라고 하면 지금은 확신의 단계로 접어든 것 같긴 해요. 아, 분명히 되겠다. 밤새 또 개발해서 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내부적으로도 으쌰으쌰하고 있는데 사실 AI는 이제 AI 테크가 아니라 어떻게 유효한 AI 서비스를 만들 거냐의 시대로 접어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연대해서 좀 더 시너지를 낼 수가 있겠다. 한국에서 만든 많은 서비스들이 글로벌하게 호응을 얻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많은 어떤 기업들, 개인들 그런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좋은 AI 서비스 만들면 대한민국은 또 충분한 경쟁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AI에서 비롯된 혁신은 산업, 사회, 생활 전 영역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가치들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발전해가는 AI 생태계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될까요? 점점 치열해지는 경쟁 속 SKT를 비롯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행보를 기대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